네. 여러분들, 검찰이 왜 그토록 현직 중앙지검장을 기소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요, 어떤 썩은 조직이 있든지 간에 의로우신 분들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조직을 가도 다그 조직은 썩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아,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손으로는 개혁이 안 된다.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게 대표적인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중에서 진짜 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임은정 검사,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심재철 검사장, 거기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박은정 검사, 진혜원 검사. 여러분들 벌써 아주 주옥 같은 여섯 명의 어떤 아, 저 사람은 진짜 검사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검찰 안에서만 이성윤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플러스 검찰 플러스 언론이에요. 똑같아요. 조국 장관 죽여 그 당시에 공격했듯이 언론, 국민의힘, 거기에 검찰, 이 삼각편대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힘센 기득권 세력들이 현재의 검찰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지검장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앙지검장이 어떤 자리인가? 중앙지검장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때 여러분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더 힘이 세 보였죠. 기억나세요?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훨씬 힘이 세 보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검찰의 2인자가 대검 차장이 아닌, 그거는 형식상으로 검찰총장, 대검 차장이 직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러면 왜 이토록 국민의힘의 김웅이나 검찰 안에서 이런 검찰 기소위원회에서 이성윤을 기소 방침으로 쓰고 또 나아가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왜곡을 하죠. 마치 김학의라는 사람이 아주 의롭고 정의로운 일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외에 출국하려는 것을 불법적으로 이 사람의 해외 출국을 막았다. 일반 사람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김학의가 어떤 직거리를 하고 어떤 범법 혐의를, 어떤 피해자로서의 혐의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워낙 김학의 불법 출금이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이에요. 저는요, 김재련 씨나 여성단체들, 왜 김학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증언하고 울고불고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언제부터 여성 인권이 이렇게 선택적 여성 인권이 보호돼야 되는 게 됐는지 안 그래요? 김학의라는 사람이 마치 정의롭고 법무부 차관 출신의 검사 출신의 정의로운 사람이 돼 있어요. 피해자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은요, 그 사진 속에 어떤 그 얼굴이 본인이 아니라고 뻐젓이 그걸 검사들이 자식구 감싸기로 면죄부를 준 사건이죠. 동영상 속의 얼굴이 김학의인지 알수 없다라고 하면서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줬죠. 그러니까 늘 세상이 선택적 정의니 눈 가리고 아웅이니 김학의 이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금의 사건의 핵심이 아니죠. 실체적 정의가 무엇이었냐? 김학의는 별장 윤중천이라는 자에게 접대를 받고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을 해갖고 그 피해자들이 김학의를 고소를 했고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당한 피의자였고 이 피의자가 어떻게 자기를 압수수색하고 자기에게 출두명령서가 날라올 거를 예감을 했는지 부랴부랴 공항에 도망가다가
법무부가 출국 정지를 시키면서 나가지 못한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출국 정지 안 시켰으면 또 출국 정지 안 시켰다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성윤 지검장의 직책이 뭐였냐면 반부패 강력부 부장이었어요. 그때 김학의가 불법으로 출금하려고 그럴 때 법무부가 움직이고 대검 강력 반부패부 반부패부 부장이 바로 어떤 이성윤 지검장이었다는 거예요. 뻔히 범법자가 해외를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절차적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절차적 문제.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외압을 통해서 김학의 김학의의 출국 금지를 막았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는 외압을 행사했대요. 외압을. 저는요. 외압을 행사해서 현직 중앙지검장을 검찰이 기소한다? 와, 검찰이 언제부터 같은 검찰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하는 단체였나?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검찰을 볼 때 이성윤은요, 조직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쵸? 검찰이 볼 때 이성윤은 조직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검찰이라는 조직에 개혁을 찬성하는 조직을 배신한 자죠. 그래서 이성윤이는 제2의 이성윤이 나오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차장 조남관이가 기소를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검찰은 이렇게 같은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들이 유행인데 이성윤 지검장을 이렇게 내치려고 하나? 개혁적인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개혁적인 분. 또 다른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남아있는 동안은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를 지휘하고 선거에 개입을 못합니다. 그쵸? 김오수 법무부 이제 검찰총장이 들어서고 중앙지검장이라도 자기네 사람을 앉혀야만 검찰총장과 맞짱을 뜰 수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버티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으면 나머지 윤석열 차관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나머지 아직도 검찰주의자들이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검찰의 개혁을 찬성하는 분 김오수 총장 후보자 거기에 이성윤 지검장도 누가 봐도 검찰의 어떤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김웅 이라는 국민의힘에서 이성윤 왜 버티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요. 저는 대선 플랜이 가동돼. 저는 지금부터 저의 심층 분석을 해줄게요. 왜 저들은 이성윤을 쫓아내려고 하냐. 대선 플랜이 가동된 거다. 수구 적폐 세력들의 대선 플랜이 가동된 거다. 그게 무엇이냐.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에 버티고 있는 이상 윤석열이 대권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장모 사건과 윤석열 처의 사건 그리고 한동훈 사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다시 검찰에서 떠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차장이나 고검장으로 승리할 경우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언제든지 윤석열 사건과 한동훈 사건을 거의 수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이성윤이 날아가지 않는 이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저들은 국민의힘까지 붙고 조중동이 붙고 검사들 안에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들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볼 때는 땡큐죠. 조중동도 친검찰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조중동은 만세를 부리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가 없는 마당에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에 끌어들여서 대권 후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걸림돌이 현재는 이성윤 지검장인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장모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에 키를 쥐고 있고 윤석열 와이프의 사건도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한동훈 사건에 대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윤석열이 그렇게 아끼던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의 사실상 4.15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4.15 총선 개입 사건을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검찰과 언론이
짜고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유시민 장관을 공격함으로써 진보의 도덕성을 흠집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대서 특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조중동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전 검사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장 연수위원과 채널A가 둘이 손을 잡고 4.15 총선에 개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과 이동재의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제거하고 중앙지검에 검찰이 막강한 어떤 마지막 저항을 하면서 중앙지검장을 본인들의 내 사람을 앉혀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번 대선 개입을 통해서 사실상 플랜을 짜. 왜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이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밀리면 다 죽는다라는 절박한 최후의 전선을 펼쳐서 지금 싸움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들이 가장 작전 지휘 사령부라고 사령관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직에와는 맞지 않는 이성인 지검장이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성인 지검장을 날려야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성인은 배신자, 이성인은 불법. 그래갖고 서울 말도 안 되죠. 옛날에 어디 감히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듭니까? 여기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아직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해서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명예회복을 해서 명예회복 꼭 하겠다라는 말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성윤 지검장 힘내라고, 이성윤 지검장 꼭 버티시라고 여러분들 응원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성윤 지검장 꼭 버티시라. 응? 이성윤 지검장이 버텨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이성윤 지검장이 저들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옷 벗으면 가장 좋아할 인간들은 조중동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이에요. 대권 플랜을 누군가가 가동을 했죠. 벌써부터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김기현이는 이성윤 지검장을 문정권 범법자로 채워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조금 빗나가면요. 과연 조국이 권력자였을까요? 살아있는 권력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이었을까요? 저는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은 조중동과 검사들이에요. 한동훈이를 보십시오. 일개 검사장의 휴대폰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검사들의 지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그의 딸의 일기장도 털립니다. 지금 과연 검찰의 수사를 콧방귀를 끼면서 막아내고 있고 그의 휴대폰은 열리지가 않고 있는 과연 누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일까요? 누가 봐도 알겠죠. 윤석열 측근들의 엄청난 비리가 나와도 검사들을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청와대는 조금만 비리가 나오고 조금만 의혹이 있다고 해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살아있는 권력일까요? 진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으면요, 그놈의 표창장이 뭐라고? 그러면 표창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응? 어디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뭐 절차적 하자요?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이성윤 지검장을 제거할 때 절차적 하자와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 없이 기소하는 게 그 절차적 하자는 없나요? 검사들만큼 외압을 행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죄수를 압박하고 외압을 행사를 해서 증언을 조작하고 검사들만큼 사건을 조작하고 외압을 행사해서 검사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죄도 있는 사람 없는 죄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어디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기소를 합니까? 저는 제발
우리 주변에 검사들이 도대체 절차를 지키면서 수사한 게 무엇이 있는지. 제가 문재인 정부 4년을 지켜보면서 검사들에게 느낀 게 있어요. 여당 유죄, 야당 무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180석을 얻었고 본인들이 권력자라고 생각합니까? 현실을 직시해야죠. 의석만 180석을 갖고 있지, 여당에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걸리면요, 유죄가 나오고요. 아무리 나경원이나 박덕흠이나 수천억을 헤쳐먹고 딸의 성적이 조작돼도 여러분들 표창장 하나 설사 표창장이 최성애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표창장이 큽니까? 성적 조작이 큽니까? 어? 나경원에 대해선 불공정의 얘기를 단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해줬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당대표를 또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새삼 느낄 거예요. 나경원은 수십 가지의 비리 혐의를 갖고 검찰에 고발을 당해도 그는 고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또다시 당대표를 도전을 해요.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권력자고 누가 줄입니까? 그럼 민주당이 뭘 가진 게 있다고? 민주당이 뭘 그렇게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다고 몸살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저항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지킬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권력들을 지킬 게 많으니까. 민주당 도대체 뭐가 지킬 게 많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180석 만들어준 거 외에 민주당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죽으라고 싸워야죠. 대한민국의 주류의 교체를 이뤄야죠. 대한민국 1945년 해방 이후에 그 전에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조선시대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있던 대한민국의 이 주류 세력들, 수구적패들, 반민족 행위자들. 그들이 해방 이후에 또다시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의 주류로 살면서 정의로운 척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그래서 민주정권 이제 14년째 정권 잡고 있는데 본인들이 주류라고 착각하는 거죠. 진정한 주류는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조중동이 없어지는 날, 그렇죠? 조중동이 없어지는 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류의 교체인 거예요. 하여튼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킬 게 하나도 없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지킬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던지고 싸울 수 있는 거고 지킬 게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몸을 사리는 거거든요. 그치? 여러분들, 우리가, 어? 아유, 나야 뭐 가진 게 있냐, 뭐가 있냐, 죽여!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숨겨놓은 금화도 있고, 골드바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집도 수십 채를 갖고 있으면요, 누구 앞에서 제발 나 생명, 목숨만 좀 살려줘. 내가 달라는 거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요, 전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저 적폐들과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자기 몸을 던져서 싸울 때 저들이 무서워하는 거고 저들을 이길 수 있는데 서로 부자 몸살인다고 가진 게 많다고 착각을 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몸을 사르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늘 이성윤을 누가 잡으려고 하나? 검찰은 왜 이성윤을 죽이려고 하나? 이거는 윤석열 대권 플랜이 가동된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